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문제는 우리 한민족을 지배치 못했습니다. 한 나라는 초기부터 우리의 식민지가 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고조가 한을 세운 후 2년 후인 서기전 200년에 예멕조선을 32만의 대군으로 진군을 했으나 예멕조선의 묵덜 선후가 이끄는 40만 기마군단에 패하여 무려 60년간 식민지로 있었던 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한민족은 한나라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화의 3대 역사서로 내세우는 사기와 한서 삼국지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무제가 사군을 설치했을 때 이곳에 거주하던 우리 한민족은 한무제의 지배를 받는 진화 민족과 분리되어 있어서 한무제의 지배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좌익반도 식민 사관자들이 이 식민 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자조선을 그릇되게 해석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보다 강대한 북보여와 예멕이 엄연히 존재한 사실을 제대로 알면 이런 위조사는 해소됩니다. 당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은 한인의 집단들은 예멕조선의 강대함에 우리 영토를 엿볼 엄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북부역 고두막하니 한사군을 쫓아낸 것은 모두가 사서에서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자조선은 40여대 개성했다고 하나 그 실체가 없습니다. 40여대에 관한 군주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가 한 명도 없음은 이를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억지로 때려 맞추어 구성한 것은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이는 단군조선 역사를 지우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역사였습니다. 하여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기자 위만 한무제가 우리 한민족을 정복과 지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여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우리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는 기자나 위만 한무제가 우리 한민족을 정복 지배하지 못한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지운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진화 정벌하고 지배했고 각종 문물 제도를 전수한 점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진화가 우리나라 역사를 무지하게 왜곡하고 지우고 있으나 우리가 진화 대륙을 지배한 사실을 좀더 사실을 들어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 기록과는 달리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을 날조하여 우리 민족을 지배한 것 같이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배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를 중공은 예멕을 철저하게 치우리하는 것은 바로 예멕조선 역사를 제대로 말하게 되면 바로 중공 역사는 허구 사실이라는 것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기며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은 우리 고조선의 작은 제후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여 진화를 1000년 동안 정벌하고 정복하여 지배한 사실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멕조선은 동주시대부터 한무제시대까지 대륙을 정벌하고 정복하여 지배한 사실이 춘추전국 시대인 서기전 770년에서 서기전 221년까지 노연 시대도 정벌했던 것입니다. 이는 시전에는 신한 호씨가 예멕이 노를 정복했다고 하고 사기의 태사공은 연이 북으로 예멕을 압박을 받아 멸망에 직면한 때가 수차라 했습니다. 또한 사기의 연은 예멕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멕이 경제적으로도 연보다 상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멕조선은 1000여 년간 중원 대륙을 정벌하고 정복하여 지배를 했는데 이 중에는
중국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칫 통감에 의하면 예맥은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의 영토로 확장하려고 예맥과 남을 공벌했는데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것은 진시황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민중을 돌보지 않아 병사에 대한 형세를 알지 못해 싸우면 적에게 포로가 되고 주둔하면 사병이 전멸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맥조선이 강대해 이기지 못함으로 진천하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여 진의 멸망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나라가 서기전 221년에서 202년의 멸망 원인을 보면 진왕의 급진적인 정책과 외정과 만리장성 보완을 위한 토목공사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구 6개국 부장과 농민은 진왕이 죽자 반란을 일으켜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의 멸망 원인의 근본적 그 원인은 징병 제도에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의 참상은 진 국민들이 출전을 하는 것은 바로 사형장으로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제인들을 많이 징벌해 출전하게 하니 이것이 소위 적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적술은 기양살이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적술을 징발하는 순서는 먼저 관리 중 제가 있는 자, 그리고 다음에 대릴사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인, 그리고 또 다음에는 과거의 상인, 그리고 다음에는 상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다음에는 마을 좌측에 사는 가난한 자를 징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징발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출전하는 자가 분원을 품어 만 번 죽는 해가 있을 뿐 이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고 전사자에게도 한 푼의 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 국민이 극렬히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이때 진성이 대택에서 혁명군을 일으켜 진을 타도하자고 외치니 천하가 이에 호응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진이 강권으로 국민을 억압한 폐해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초나라 항우가 진군을 거록에서 물리쳐서 패왕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방은 항우보다 앞서 진의 수도 함양을 함락시키고 진 왕자 영을 넘어뜨리고 한나라를 장안에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하 제례가 진을 타도하자는 진성과 항우를 선전한 것이고 사실은 진이 예맥과 남월의 전란으로 혼란에 빠진 것을 계기로 진성과 항우가 걸기했던 것이라 하고 있으나 그 내막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진성과 항우가 진을 타도했다 함은 그것은 표면상으로 보는 선전일 뿐이고 실제로 진을 타도한 자는 바로 진성과 항우가 아니라 강대한 예맥조선과 남을이었던 것입니다. 전한 초기에 남을 왕국이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광종성 위치를 함락시켜 남을 왕국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진하는 예맥을 역사에서 지우려 하나 예맥조선은 진하 대륙에서 천하를 호령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 예맥은 진하에서 한도 정벌해서 60년간 제후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여 예맥은 한 무제가 위만 조선을 정복해 한사군을 설치한 후에 진번 임둔 현로 3군을 예맥 조선에게 뺏긴 사실도 예맥이 한 나라를 제압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한민족은 진화와 일본 그리고 반도 식민 사관자들이 말하는 약소국도 소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대륙을 호령한 제국으로 세계 역사상에서도 강대한 자랑스러운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수 민족이었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족과 일승일패 쟁탈전을 전개하고 그 쟁패전에서도 우리 한민족이 승리한 강대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 등 한족을 지배하였지 우리가 지배를 받은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은 서기전 221년 진하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국위를 떨치고 진하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표하는 진하에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요 우리의 문물 제도도 많이 받아들였던 국가였습니다. 이는 진하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한 오호가 중국에 침입해 300년 동안 남북조로 분열시켰습니다. 이 남북조를 서기 89년 재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인데 이 수장도 우리 서이족입니다. 이 수가 100만이 넘는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범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에 대패하여 수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를 이은 나라가 서기 18년에 세운 당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진나라와 수나라 당나라도 우리를 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진하의 역대 제왕 중 제1인자라는 당태종은 북으로 돌궐 고창 설현타를 정복하고 천력회오를 예속시킨 후 고구려를 침범했다가 당나라도 고구려에게 격파당하고 패퇴한 역사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수를 경멸하고 당을 격파한 것은 세계 전쟁 사상으로도 천하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대를 말한다면 그것은 진나라와 수나라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맥이 진을 타독해하고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 한민족은 세계 전쟁 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빛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진하의 강대국이라는 수나라와 당나라도 당할 수 없었던 고구려를 지방정권이라 한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로 이는 진하의 역사 날조 폐악을 못 말리는 수준입니다. 하여 우리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침략을 해온 대군도 패퇴시킨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푸틴 박사가 말하던 중국은 남의 역사마저 송두리째 가로채 자기들 역사라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반도 식민 사관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들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여 우리 민족 계보를 보면 우리 민족의 본원으로 4300년 전 그 이전에 숙신씨가 나라를 세운 것이 판명이 되고 예맥이 숙신씨를 계승한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하여 예맥 조선을 계승한 것이 바로 부여 고구려인 것입니다. 하여 이는 진하의 지리지인 산해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해경에 부여국이 예맥의 고지라 했습니다. 이는 전한서와 진서 부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인문에 예맥 왕의 인이 국중에 예맥의 성이 있는데 본래 예맥의 땅이라 하고 또한 삼국지 부여전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온 옥벽 규찬에 예맥 왕의 인이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후한서 동의전에 예맥의 노인들이 예맥은 고구려와 종이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일명이 맥이라 했습니다. 또한 일본 서기 훈명천황 15년 3월조에 예맥은 맥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기록은 부여 고구려가 예맥 조선을 계승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계보를 정립하면 여러 의견으로 나눠지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황국과 배달국 숙신시 고조선 예맥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조로 개성하며 발전하였다 보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역사는 상고시대부터 인류시원국이라는 것은 세계 학자들이 우리 국내 학자들보다도 더 연구를 하여서 지금 우리 역사가 장구하고 위대함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